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분을 우리 사부님이 과감하게 골라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무대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 사나이 박종광 사장님, 우리 사나이 역중 첫 번째 무대 늘 저 목소리에 제가 좀 반해가지고 저 목소리 참 아깝다. 좀 미리 좀 했더라, 미리 좀 했더라. 늘 그랬던 사나이입니다. 나오셔가지고 사철가 한 불러주십시오, 한 번. 아이고 이쁘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멋있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라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청춘도 날 버리고 색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모금 방추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 풍 요란해 해도 제절 계를 굽히지 않는 황구 단풍도 어떤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이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배 설배 천지백허근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화세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사 한천이 흑이로구나. 사후에 진수는 살아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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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 들이타는 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들이에다 대라 매달아 놓고 꿋꿋이 하는 농가 부모 부려 하는 농가 형제 하목 못하는 농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요 야, 아이고. 역시 1번 타자네요.